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용훈입니다. 제 앞에는 지금 키아가 있습니다. 이제 저희가 5주 동안 활동 끝나고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또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우리 위부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켜봤고요. 현재 시각 오전 2시 57분 새벽 3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. 출근해서부터 찍으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근데 아마 저는 이제 곧 올라갈 것 같아요. 아무튼 전 오늘 새벽 3시까지는 연습을 했다는 거. 출근을 했습니다, 여러분. 원래 사실 제가 연습할 때는 조명을 요렇게 하는데 조금 얼굴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이제 제가 음악 작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악기를 샀어요. 근데 이 악기가 눈에 보이는 뭐 이런 피아노, 기타 이런 악기가 아니라 이제 가상 악기라고 해서 이 컴퓨터 안에 있는 이제 악기들을 제가 가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악기를 어저께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. 그래서 저 오늘 지금 처음 써보는데 소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아 맞다, 저는 평소에는 일단 거의 목을 좀 많이 대체적으로 먼저 푸는 편이거든요. 근데 평소에 콧소리가 좀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들어? 아니, 콧소리가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. 오히려? 제가 노력을 많이 해서 콧소리를 냈는데 막상 들어보면 아예 안 들리더라고요. 약간 왜 그 고음 내실 때 고음이긴 한데 여기가 되게 쨍하게 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저도 내고 싶은데 저는 항상 고음을 가면 약간 톤으로 막 와! 이런 소리가 나지 약간 제가 원하는 까랑까랑한 소리가 약간 여기 다 어디 한 군데 다 걸려가지고 계속 이 한 위치로만 내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. 저는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. 결국 살아보니 다 죠 아픈 시간들도 다 죠 그래 왜 울었을까 왜 아팠을까 노노노 내 가슴 쉬는 이곳은 너를 닮은 꽃한 송이가 시들지 않고서 여전히 내 곁에 함께 있어. 합주하고 왔습니다. 오늘 뭔가 우리 위부들이 생각이 나서 2분 20초를 하는 과정을 안녕하세요, 용훈입니다.
벌써 금요일이네요. 요즘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. 그쵸? 저녁 식사들은 다들 하셨겠죠? 맛있는 거 꼭 드셨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오늘 갈비찜 먹었어요. 네, 우리 위브들 좋은 밤 보내시고요. 안녕히 주무세요. 저녁 식사들은 다들 하셨겠죠? 맛있는 거 꼭 드셨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오늘 갈비찜 먹었어요. 네, 우리 위브들 좋은 밤 보내시고요. 안녕히 주무세요.